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동입니다. 오늘은 데스티니 건담 리뷰 시간입니다. 자, 구성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론다이트 빔소드용 이펙트 파츠, 빛의 날개 이펙트 파츠, 팔마 피오키나 장보 빔포 이펙트 파츠, 안티 빔실드, 팔마용 추가 장갑과 손 파츠, 빔라이플, 솔리드스 풀고르 빔실드, 다시 봐도 넘나 이쁜 빛의 날개 이펙트 파츠입니다.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늘씬늘씬합니다. 제 생각에는 HG등급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킷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HG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넣은 것 같습니다. 색분할도 정말 완벽하고요, 비율도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HG 끝판왕입니다. RG나 MG는 어떨지도 모르겠지만 여태껏 만져본 HG 중에서 최고네요. 눈 부분에 피눈물색 분할도 정말 완벽합니다. 아예 몰드를 이렇게 파서 뒤쪽 붉은 파츠가 드러나게 했네요. 백팩의 날개도 연동 기믹으로 잘 움직입니다. 백팩의 버니어 부분도 이렇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종아리 부분 버니어도 마찬가지고요. 움직임도 더할 나위가 없이 좋습니다. 목 관절이 자유롭다 보니 다양한 시선 처리가 가능합니다. 흉부 쪽에 연결부가 있어 가슴이 위아래로 움직여집니다. 리바이브 킷들이 대부분 관절의 움직임이 아주 좋네요. 특히 데스티니는 액션 포즈를 위해 어깨 관절이 밖으로 돌출됩니다. 다리 움직임도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관절이 이중관절로 되어 있고 외장이 걸리지 않아 움직임이 좋습니다. 고관절은 밑으로 조금이나마 확장되는 기믹이 있습니다. 벌어져 있는 틈만큼 움직일 수 있어요. 허리에 사이드 스커트는 조금 움직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허리 움직임도 아주 좋습니다. 원하는 만큼 크게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발목도 외장이 가리지도 않고 발바닥에도 관절이 있어 움직임이 좋습니다. 무장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고에너지 빔 라이플입니다. 조준경도 움직이고 보조 손잡이도 잘 움직입니다. 소체의 손부분 장갑을 제거하고 잘 장착시켜줍니다. 전용 손도 좋고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손도 좋네요. 이렇게 양손에 상관없이 빔 라이플을 무장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안티 빔 실드입니다. 심심하지 않게 적절한 색분할과 몰드가 있습니다. HG는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선택에 의해 패널 라인을 더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확장되는 기믹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드 안쪽에 튀어나온 부분을 소체의 팔에 결합시켜 무장합니다. 추가 손 파츠로 팔마 피오키나 장부 빔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아론다이트 빔소드를 무장해 볼게요. 백팩에 수납할 때는 이렇게 접혀있는 상태입니다. 접혀있는 빔소드를 펴주시고 가운데 연결 부분을 통해 고정시켜줍니다. 라인을 보며 잘 고정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길다란 검 형태가 됩니다. 이어서 동봉된 이펙트 파츠를 붙여줍니다. 손잡이 윗부분에 접혀있는 파츠를 펴주세요. 그리고 각각의 홈과 홈에 맞춰서 잘 착용해줍니다. 위쪽 파츠도 옆으로 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론다이트 빔소드가 멋지게 완성되었습니다. 빔라이플과 마찬가지로 손에 무장시켜주면 됩니다. 데스티니는 팔 부분에 관절이 추가로 있어서 양옆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포징에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고에너지 장사정 빔포를 보겠습니다. 백팩에서 따로 탈착할 필요는 없고 거치된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전의 아론다이트 빔소드처럼 접혀있는 파츠를 펴주고 고정합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손에 잡을 수 있도록 돌려주세요. 손잡이에 맞춰서 팔을 잘 위치시킨 다음 무장합니다.
이렇게 옆구리에 무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빛의 날개를 무장해 보겠습니다. 먼저 날개를 활짝 펴주세요. 날개 위쪽과 아래쪽을 보면 장착할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이 홈에 맞춰서 잘 장착해주면 됩니다. 쉬워요. 그럼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한쪽 날개에 이펙트 파츠를 장착해봤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작업해줍니다. 역시 이펙트 클리어 뽀대가 장난이 아니네요. 데스티니의 어깨 파츠는 플래시 엣지 빔 부메랑이 됩니다. 어깨에서 파츠를 탈착한 뒤 이펙트 파츠를 장착해서 무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빔 부메랑이 됩니다. 원작 재현이 잘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 HGC의 데스티니 리바이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빔쉴드와 팔마 피오키나 장보 빔포 소개가 미흡했는데요. 녹화할 때에 문제가 생겨 부득이하게 미흡한 채로 소개해드리게 되었네요. 한 달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월말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리뷰나마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새롭게 단장하면서 더욱 연구하며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암튼 이번 주도 정말 재미있게 취미생활 했네요. 제 취미생활에 함께 해주시는 유튜브 친구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취미생활 함께해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